이번 시간엔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출신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임명진 목사 연결하겠습니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3월 9일이 되면 모두가 다 대통령 선거 투표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조금 미리 했습니다. 예. 공개 투표이기는 하지만. 예. 안철수 후보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는지요? 예. 우선 뭐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존경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도덕성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유망한 쇼트트랙 선수가 동료에게 막말을 해가지고서 올림픽에 북경올림픽에 출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운동선수도 막말하면은 자격이 박탈되는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의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니 뭐 성인문자는 될 거 없지만은 일반 국민들의 평균적 그런 도덕 수준 그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들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서가 자고로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들 때문에 국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에 경험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적어도 도덕적인 그런 그 수준이 있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년을 여야에서 털었지만 그런 면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으로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했고 뭐 그다음에는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정책 특별히 포퓰리즘이 없는 그런 정책 또 국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입국으로 나라를 번영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저는 그런 점이 참 마음에 들어서 대통령으로서 예. 안철수가 적당한 사람이다. 이거 뭐 쉽게 조금만 생각을 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네. 정리하면 가족 문제 없고 본인 도덕성에도 문제 없고 자질이나 네. 미래 비전이 있는 후보는 안철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였다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던데 이 지지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지율이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의 지지율을 유지한 것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1, 2주 일지켜보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단일화는 어떻게 보세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제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게 참 중요한데 예.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국민적인 일반적인 여론이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한 6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단일화를 해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들을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둘이 나오면은 이거 안 된다. 또 실질적으로 뭐 산수, 수학,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산수만 해보더라도 윤석열 후보 혼자로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고 예. 안철수 후보 혼자로도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고 둘이 합해야 연합을 해야 결국은 안정적인 또 확실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예. 그냥 쉬운 산수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치라는 게 또 논쟁과 협상의 산물이니까 과거 YSDJ도 상식적인 걸 못해서 결국은 정권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권력이라는 예. 게 예.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요. 부자 간에도 서로 다툼을 하는 게 권력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 자리를 놓고, 막 구의원 자리도 아니고 시의원 자리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자리를 놓고 다투는 거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사람들이 누가 양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종교인들도 그렇게 못 합니다. 권력을 놓고 양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예. 휴황선거로는도 며칠씩 걸리는데요. 예. 타협을 하는데 예. 뭐 쉬는 거면 그렇게 오래 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한다든지 무슨 미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철저한 계산과 이해관계의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져서 두 사람이 누구든지 어떻든지 간에 괜찮다 하는 그런 그 공통점을 만들어내야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게 없는 것도 아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금 대선까지 50일 남았는데 예. 그 단일화하려면 지금부터 물밑 접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뭐 아직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토미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서울 연휴 전이라든지 연휴 끝난 다음이라든지 예. 뭐 특별히 후보 등록 전이라든지 뭐 2월 14일이라고든가요? 예. 뭐 그거 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 물밑 접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준비들은 다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짐작하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 후보를 둘러싸고 또다시 무속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예, 건진법사라는 얘기 나오고 뭐 지난번에 뭐 손바닥 왕자 논란 또 정법도사 계속해서 윤 후보 주위에 이 무속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뭐 종교인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윤 후보를 둘러싸고 그런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예. 어떻게 박중훈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 내맘은 그런 세계적인 정세 그리고 국내 여러 복잡한 문제 그거를 무속인에게 물어보고 무속인에게 의지해서 한다. 그 어떤 국민이 그거를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나 뭐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왔다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뭐 걱정하고 뭐 의심하고 그러는 건 저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몸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일요일 날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왔고 어제는 또 이재명 후보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선거판에 영향을 좀 줄까요? 아니 왜 영향이 안 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많은 그런 그 관심이 국민들에게 있고요.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영부인, 뭐 자기들은 그렇게 안 부르겠다, 뭐 이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냥 그 대통령의 그 아내로서의 직무만 충실하겠다 그러지만 대통령 아내의 직무가 뭡니까?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게 대통령 아내가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싫으나 좋으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위치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 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또 우리나라 분들은 국민들은 대개 대통령 부인을 가리켜서 아직도 국모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건희 씨 녹취록 방송 이후 비호감이 오히려 호감으로 바뀌었다. 배우자 리스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 이재명 후보 욕설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경선 시절에 다 나왔던 내용인데 네. 뭐가 문제냐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뭐 착각은 자유입니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냉엄하게 저는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아까 모두의 그 목사님께서 안철수 후보 공약에 포퓰리즘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럼 다른 후보들은 포퓰리즘성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렇죠. 뭐든지 퍼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 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뭐 그런 정부니까 이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거를 견제해야 될 그런 그 야당조차도 따라서 뭐 누가 먼저냐 내가 먼저다 이러고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이게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이럴 건가?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자영업자라든지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뭐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줍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기는 했지만 손해는 안 봤습니다. 예.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괜히 돈 줘요? 이런 거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거는 잘못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의료보험도 지금 뭐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을 치료하는데 써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있으면 고갈이라는데 아니 무슨 뭐 머리 탈모 치료제 뭐 머리 심어주는데 뭐 거기다가 의료보험을 쓰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아니 그거 당사자들은 참 좋을지 모르고 또 표를 찍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지도자로서 나라를 앞으로 책임질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더군다나 그런 게 정책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라 망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짊어질 짐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자, 설 연휴 직전에 TV 토론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만 토론하기로 양당에서 협의한 네.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빠진 거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만 띄워준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네.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게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예. 아니 후보가 셋이 있는데 둘만 토론하겠다는 게 그게 공정에 맞는 겁니까? 상식에 맞는 겁니까? 예. 네? 저는 이런 모든 일을 아니 말만 하지 말고 구호만 해주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거는 제께의 지가 넘어가는 거다. 아, 윤석열 후보하고 무슨 뭐 이재명 후보하고 둘이 토론해봐야 서로 뭐 비난하고 뭐 치부만 드러날 텐데 차라리 안철수 후보가 둘러리 쓰지 말고 빠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 사람들 참 어리석은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목사님 말처럼 이재명 후보는 다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양자 토론이 끝나면은 뭐 다자 토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시작부터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은 법에 의하면은 뭐 5% 이상인지 3% 이상이면 해야 된다면서요. 예예. 그거 왜 그런 규칙도 어긋나게 그렇게 합니까? 뭐 누구에게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양자 토론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제일 유리합니다. 두 사람 둘이 한번 좀 서로 까발려보라지. 네? 국민들 앞에. 예. 뭐 얼마나 치명적일 텐데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예. 이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다.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설사 안철수 후보가 좀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명진 목사였습니다.